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계속 연락이 안 되던데. 죄송해요. 제가 스위스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됐어요. 저 없는 동안 많이 찾으셨다면서요? 김 과장이 없는 동안 임시 주총이 있었어. 김 과장이 가 지급금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말이야. 네, 박 이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. 그럴 줄 알았으면 여행을 안 가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필 이런 시기에 여행을, 또 하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. 우연의 우연이 좀 과하게 겹치지 않아? 김 과장이 그렇다니 믿어볼게.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네.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? 정말 이럴 거야? 당신하고 이혼한다고 했잖아. 여보, 여태까지 내 인내심을 다해서 참아왔어. 당신한테 실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왔어. 근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. 당신이란 사람한테 식물이라 하다하다 내 동생까지 건드려? 내 가족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알면서? 이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계약이야! 그런 걸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돼? 겨우 이런 경영상의 갈등 때문에? 난 이혼 못해줘. 소송? 해봐. 난 이혼당할 귀책사유 없으니까.